아직 출시가 안 된 아이폰 11을 밀라노에는 엊그제 출시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아이폰 11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밀라노의 애플 스토어는 이렇게 분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멋있다. 그치? 입구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분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도 못했네. 아이폰 11 나왔네. 나왔어. It is a little bit like this. You can choose the colors. Yeah, this is good. Yeah. 레드도 예쁘다. 화이트도 예쁘지? 그래도 블랙이지. 시크하게. 저는 아이폰 11 프로 지금 구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먼저 프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지금 여기 밀라노에는 3일 전에 출시가 됐다고 하고 한국에는 아직 정확한 출시일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출시일이 정확하게 발표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폰 11에 대한 열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찍으면 안 된다고 해서 저만 찍고 있어요. 찍으면 안 된대, 소영아. 지금 이 이게 로즈 골드 색깔인 것 같아요. 얘가 아이폰 11의 예로. 아, 네. 얘가 그린. 옐로. 예쁘다. 되게 파이팅 컬러야. 얘가 화이트. 블랙. 배터리는 17시간이 방수. 화면이 6.1인치. 2m 방수가 된다고 얘기가 돼요. 프로가 그냥 11보다 작아요. 9.8인치예요. 그리고 18시간. 얘는 4m 방수가 된다. 6.5인치로 크고 20시간. 4m. 11 언박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밤. 저는 아이폰 11 프로 블랙으로 구매를 했고요. 원터치로 삼각김밥 같은 느낌으로 얘를 여니까 얘도 열렸어요. 카메라 3개. 블랙이 약간 코팅된 듯한 느낌인데? 뜯는다. 펴졌다. 아, 이게 유럽 거네. 안타까운 점은. 아이폰 11은 지금 이 연결 단자도 다른 모양이어서 11 사실 때 새롭게 사야 돼요. 라이트 모드, 다크 모드, 다크. 이게 여긴 게 일로 옮겨가는 거야. 남은 시간 3시간으로 늘었어, 소영아. 5시간 늘어났어. 지금 이곳 와이파이 상태가 좋아서 파리 호텔에서 데이터를 옮겼고 지금 심카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그동안 정말 많이 수고했어. 안녕. 진짜 이 휴대폰은 액정이 정말 여러 번 깨졌었어요. 이 뒷판이 다 이렇게 나가 있거든요. 보이세요? 근데 이거 고쳐 쓰는 것도 가격이 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번 기회에 아이폰 11도 제가 소개해 드릴 겸 해서 휴대폰을 바꿔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화면 밝기를 가장 크게 했거든요. 근데 똑같은 화면인데 얘가 약간 더 푸른기가 있죠? 11 프로가 좀 더 부드러운 빛깔이에요.
지금 봤을 때 딱 가장 눈에 띄는 조금 달라진 기능은 예전에는 여기 두 배로 해가지고 이렇게 확대해서 찍는 거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멀리서 찍는 효과까지 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됐네요. 그리고 또 달라진 기능으로는 미모티콘 피부는 저는 지금은 이런 정도의 컬러인 것 같아요. 아 주근깨도 할 수 있는구나. 전 이 정도의 주근깨이고요. 와 헤어스타일 진짜 다양하네요. 우와 끝도 없어. 와 눈썹도 정말 많아요. 약간 이 느낌인 것 같아요. 와 근데 이런 눈이 이게 되게 유치하지 않고 되게 진지하네요. 왜 이렇게 어머니 같죠? 내가 어머니니까. 메시지를 한번 써볼게요.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썼었잖아요. 이어쓰기가 된다던데. 이해 안 되나 보다. 모르겠다. 이런 기능이 있네요. 지금 소리를 누르려면 이 버튼으로 그동안 조절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있으면 이빠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소리가 크게 나고 적게 나고. 아직까지 이거를 막 열심히 써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저는 오늘부터 아이폰 11 프로의 유저가 되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빛나는 렌즈 3개. 제가 또 며칠 써보고 재미있는 기능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때? 나 있어 보여? 카메라가 3개야. 얘랑 얘는 완전 다르잖아, 그지?